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 덥죠? 네, 더워도 잘 참으시고요. 더워가지고 공부해도 잘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견뎌내시면 내년엔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 열심히 뭐예요?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나갈 차례가 점유권입니까? 응? 소유권 할 차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소유권 130페이지 피세요. 자, 130페이지에서 그 소유권 나옵니다.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여기서. 크게 상린관계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서로상자, 이웃인자. 이 글자에 쓰면 느껴지는 거 없어요? 글자에 쓰면 느끼는 게 있어야 돼. 린. 아니, 린. 이웃인데 이게 뭐냐면 인접성이 요구된다. 반드시 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한번 기억하라는 얘기야. 글자에서. 그럼 상인관계에서 이거 갖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무슨 권이라고? 무슨 권이라고? 상린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건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 어디 내용이에요? 소유권 안에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상린관계 가지고 나오게 되면 가장 다크호스는 뭐냐면 나왔던 것이 뭐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남의 토지 뭐하는 거? 통행하는 거 가장 키워드입니다. 기출된 지문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가장 피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면 돼요. 아셨습니까? 장래까지 요구할 필요 없고요. 또 건축법 일치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유권 취득에 관한 거예요. 소유권 뭐에 관한 거? 이쪽 파트는 전부 다 법률 행위가 아닌 전부 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야. 그리고 여기 취득은 전부 다 뭐가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뭐에 관한 것? 원시 관련된 취득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취득시효는 100% 나온다. 그래서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주로 나오는데 예, 점유를 통해서 들어가는 무슨 시효가 있고 점유 취득시효란 말이 있고 등기에서 들어가는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 그러니까 물건법 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취득시효 이해를 가장 많이 들 거예요. 100% 나오고 그 다음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첨부 가장 이제 비교될 것이 무단 신축이란 말 많이 하죠. 네? 건물은 독립 정착물이니까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 신축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점유는 불법점이야.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 그게 뭐냐면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다. 근데 건물 점유는 정상이죠? 부합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퇴거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 무단 신축자한테 건물 뭐요? 철거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소유권 기초로 하는 방해 제거야. 근데 왜 퇴거는 요구할 수 없을까? 무단 신축했을 때 건물이 토지에 뭐 하지 않아서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니까 건물은 누구 거야? 무단 신축자 거니까 건물 점유는 정상이야. 건물 점유에서 뭐 하는 거? 퇴거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놈은 무단 신축자가 팔아먹은 게 아니고 임대차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임차인한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요구할 수는 있을까? 그건 안 돼. 근데 뭐야? 퇴거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왜 그럴까? 이거 손으로 이거 알까기 있지 이거. 너는 뭐하라? 빠져라. 내가 건물 뭐하기 위해서는 철거 요구해서 너는 뭐야? 제3자니까 뭐하라? 빠지라.
그러니까 건물 뭐하기 위해서는 철거 요구하기 위해서는 뭐는 요구할 수 있다. 그거 헷갈려 자꾸. 그러니까 퇴거만 갖고 놀지 마시고 뭐 가지고 철거를 가지고 놀면 정리가 될 거야. 무단 신축자한테 뭐는 할 수는 있어도 건물 철거 요구할 수는 있어도 퇴출은 요구할 수 없어. 근데 임차인한테는 아니 철거 요구할 수는 없지만 퇴거 요구할 수 있다. 아 기억해야 돼요. 공부할 때 대충 공부한 것은 날라가. 시험 봐봐야 답이 나와 안 나와. 맨날 문제 풀면 저쪽에서도 본 것 같은데 또 틀려. 그러니까 틀린 건 계속 틀리게 돼 있어요. 맞는 건 계속 맞는 거 있으니까 그 틀리는 것을 틀리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교정.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제대로 뭐 이렇게 교정시키라는 얘기예요. 자, 비교되는 것이 무단식재가 있어. 무단식재는 수목은 종속 정착물이야 보통. 그래서 수목은 토지에 뭐한다? 부합한다. 그래서 이제 부합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청이 있는데 이미 앞에서 뭐야? 여러분 언급했죠? 뭐하고 비교하면서 점유권 물청이랑 비교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이제 안 건드릴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단독소에 반대한 말.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중에서 한 문제 정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공유 중에서 지분 과반수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지분 뭐예요? 과반수 갖고 있는 사람은 처분 행위는 안 되지만 무슨 행위? 관리 행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를 놓고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 협의 없이 임대차를 했을 때. 뭐 했을 때? 임대차. 기억하세요. 소수 지분권자는 그 현재 점유자 임차인에게 절대 네버 노타치. 뭐 한다고? 반환 요구할 수도 없고 또 가서 내 지분만큼 차임을 쪼개서 나한테 달라. 할 수 없어요. 소수 지분권자는 누구한테만?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내 지분만큼 보증금이야 차임이야? 보증금은 달라면 안 돼. 뭐만? 차임.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소수 지분권자에 맞춰서 한다. 여기서 공부를 해보세요. 물권의 가장 테마는 뭐기 때문에 소유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부터 가볼게요. 상린관계 해가지고요. 옳은 것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놨어요. 130페이지. 자, 기억.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 상린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해서 시효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소멸시효라는 단어 나오죠? 소멸시효가 나오면 뭐가 기억나요? 자, 2편 물권, 3편 채권 위에다가 무슨 시효? 소멸시효를 딱 얹혀놓으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것이고 2편 물권 8개가 다 걸리지 않고 용익 물권만 걸려요. 지점만 걸리죠? 그럼 안 걸리는 게 뭐야? 손가락 표시해봐. 안 걸리는 거. 이게 걸리면 여기에 안 걸린단 말이야. 그 뭐야? 점, 소, 유, 질, 저. 그럼 소유권이 걸려 안 걸려? 그럼 소유권 내용이 되는 무슨 관계도? 상린 관계도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됐죠? 그럼 기억 지문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지문이고 니은 지하시설을 하는 때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라고 하는 민법 244조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내용 당사자 간의 특약은 무효이다. 아, 물권법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강행 규정이 나왔어.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모를 때야. 에? 잘 모르겠어. 그럼 모를 때는 물권법에서는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어? 나머지 건 유효. 그렇게 한번 기억하는 방법도 한번 방법이야. 그 이유는
물권법의 지상권은 289조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어서 지상권자한테 뭐하면 불리하면 무효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모르면 그냥 애다 뭐래 그냥 지상권이 아니니까 무슨 규정이겠다? 임의 규정이겠다. 아니 시험 볼 때 보는 요령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를 땐 뭐 가지고? 물권법은 지상권 가지고 작년 치면 무효, 나머지 건 유효. 예를 들어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어. 유효, 무효. 뭐가 아니니까. 주된 유역지가 할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을 맺었어. 유효, 무효. 왜 유효? 그래, 지상권이 아니니까.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왜? 그렇게 공부하란 말이야. 상림과 그냥 모르겠어. 그럼 뭐야? 그래, 그때 모를 때 지상권이 아니니까 모를 것이다. 임의 규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내야지 그게 가서 시험장 가서 뭐야?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할 때는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니은 모를 땐 지상권 장난치면 보다 무효. 디귿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뭐한다? 이 디귿 지금 읽으면서 그렇다 그런 느낌이 와? 에? 이걸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왜? 아니 읽으면서 거기 거스리는 말이 있어요? 기존 통로가 뭐하더라도 있더라도 그것이 당의 토지 뭐요? 이용에 뭐요? 적합하지가 않다로 쓰면 당연히 뭐야? 예? 주의통행권 뭐야? 인정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디귿쯤은 맞고요. 리얼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무슨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원 것으로 모할 수 있고 그 높이를 통상보다 뭐요?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세를 뭐요? 아 무슨 비용으로? 자기비용 하겠다는데 뭐 말릴 필요 뭐 있어요? 다음 미음 토지 소유자와 이웃하는 건물 전세권자 간에는 상린관계 적용이 없다. 자 용익물권 해볼게요. 이게 말이 맞는가 보세요. 지상권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면 왜 준용되는 거예요? 아니, 답 맞춰놓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뭐하고 있어 가서. 지상권자는 본권, 지상권도 있지만 가서 토지를 뭐해요? 사용하니까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어? 점유권이 있으니까 뭐하는 동안은? 점유하는 동안은 당연히 소유자 무슨 관계를 상린 관계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예의야. 두 번째, 2번 지역권자는 이웃 부동산 소유자랑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응? 안 되죠? 지역권자는 본권 뭐는 있어도 소유권 아니고 지역권은 있어도 그 타인 토지를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는 자가 상린관계를 준용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전세권자는 준용해야 돼요? 본권 전세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으니까. 그럼 저기 3편 채권으로 가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사용 수익 요구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임차권이라 한다. 무슨 권? 임차권도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야.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본권은 물권 형태도 있고 채권 형태도 있어요. 자, 임차인도 와서 점유를 해야 안 해요?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자, 이웃 소유자랑 상인관계 유추 적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상인관계라는 것은 소유자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빌려 쓰는 자들도 현재 뭐 점유하는 사람들이지 상인관계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돼. 그래서 미음 보시면서 아 이게 무슨 권자가 아니니까 맞다.
지역권자가 아니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 제껴야 됩니다. 자, 비읍. 미음 틀렸고요. 비읍. 갑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내에 건물 축조해서 뭐 했어요? 완성했어요. 그러면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했어야지. 완성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조치를 취했어야지. 이미 건물이 뭐가 됐는데? 완성되는데 인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 법정 거리 내에 들어온 건물 부분에 대해서 변경,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완성됐으면 할 수 없죠.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 문제이지. 철거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번 문제에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리을.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이제 3번 가볼게요. 기출 문제입니다. 갑과 을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인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 을 소유 주택 일부가 갑 소유 대지와 을 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담 될 수 있죠. 벽 그 자체가 뭐가 될 수도 있어. 건물의 외벽이 뭐가 될 수도 있어.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감소의 나무 뿌리가 을소의 대지를 뭐했다? 침범했다.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있죠? 가지는 임의 제거가 안 돼. 가지는 뭐예요? 제거 청구해서 뭐예요? 불응했을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제거 가능해요. 근데 뭐는? 뿌리는 보는 즉시 뭐 할 수 있다? 뿌리는 보는 즉시 뭐 할 수 있다? 예? 보는 즉시 뭐야? 이미 제거 뭐 하다? 가능하다. 주문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가지인지 뭐인지 뿌리인지 잘 보세요. 예? 뿌리는 보는 즉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제거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갑이 을소의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 을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을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인지 사용은 뭐 할 수 있지만 예? 인지 이웃토지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것은 만약에 이쪽에서 뭐 하면 거부를 하게 되면 법원에 뭐 제기해서 소직에서 판결로 뭐야? 가름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주거는 이웃 주거는 뭐야? 아, 옆에 있는 사람의 주거는 뭐야? 거부하면 그걸로 끝이야. 판결로 뭐 할 수 없다? 가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주거 침입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 번째, 갑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을소의 대지 사용이 필수적이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 대지를 이거 말이 안 맞잖아. 임의로 하면 안 되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겠죠? 자 다섯 번째, 갑이 을소의 대지와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뭐했다? 완성했어요. 그럼 자 아까 뭐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건물이 뭐가 되면 완성되면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건물 완성됐죠? 그럼 뭐야? 손해배상이죠. 또는 건물 공사에서 몇 년 지나면 1년 경과 또는 건물 완성 그러면 철거는 안 되고 뭐? 손해배상만.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는 거기 뿌리 있잖아요. 그 나무 뿌리 앞에 자가 감나무가 하나 붙었었어. 그거 떼고서 지금 내는 거야 지금. 기출 질문입니다.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주의 토지 통행권 얘기입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갈게요. 민법 219조 220조 통행권. 219조는 유상통행권이고 220조는 무상통행권.
자, 유상, 무상입니다. 그러면 유상은 뭐고 무상은 뭐냐? 혹시 토지가 이렇게 일직선이 열 때 여기가 공로야.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맹지니까 나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219조에 따라서 이쪽으로 뭐 할 수 있다? 219조 통행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뭐다? 남의 토지 통행할 때는 뭐다? 유상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 갑의 명칭이 통행지 소유자. 통행지 뭐라 한다? 을은 무슨 권자? 통행권자다. 그게 무슨 권자? 그래서 남의 토지 통행할 때는 뭐하다? 유상. 그러면 가장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할 때는 뭐하다? 현재 용법에 충실할 것. 뭐 끌어오지 말 것? 장래 끌어오면 안 돼요. 또 건축법 도로의 폭 일치시킬 필요도 없다. 보상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병이 을한테 제안해요. 나도 여기 좀 나가보자. 나가보자. 너도 나한테 좀 뭐 좀 해달라. 예? 돈 줄 테니까 여기 좀 뭐야 길 좀 내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병은 어떻게 가야 돼요? 얘만 허락해주면 쭉 나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 뭐야 병은? 을에 뭘 얻어서?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뭐하는 사람? 이쪽 말하는 거야. 에? 사실상 뭐하는 사람? 통행하는 자입니다. 아시세요? 자, 근데 보상을 요구할 때는 통행지 소유자는 에? 누구한테 하는 거지? 통행권자한테 하는 거지. 이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는지 있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정확하게 뭐 해야 된다? 집어대야 돼. 상대방이 예? 누구인지 자꾸 시험 문제에 거론돼. 자, 총칙에서 뭐 공부했지? 생각해봐. 총칙에서 있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을이 갑을 뭐 했다? 사기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다.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사기당해서 토지가 어디로 와? 을로 왔어. 그 다음에 토지가 병으로 건너가지? 병이 악이야.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봐. 그러면 사기친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뭐 했어요? 양도했어? 처음에는 갑이 사기를 안다 모른다? 모르겠지. 참 미안합니다. 처음에 모른다 그러다가 사기를 뭐 한다? 안 후가 생기죠. 자, 안 후에 뭐 한 후에? 안 후에 자, 을이 상대방이죠. 사기친 상대방이 자, 권리를 이렇게 병한테 양도했어요. 예? 자, 법정 주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법정 주인이다, 법정 주인 아니다? 아니다. 아이고, 또 법정 주인 나왔네. 정리하러 왔을 텐데. 그러면, 갑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갑은, 자, 취소를, 을한테 해야 된다, 아니다.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 병한테 해야 된다. 고르세요.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병을 뭐라 그러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덕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다? 원래 상대방한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결과가 생기지? 결과가 뭐죠? 취소 효과야. 자, 시술하게 되면 결과가 그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그러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들고 누구한테 간다? 누구한테 가는 거요? 전득자한테 가서 받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고? 전득자가 아니고 원래 상대방. 다음에 결과 들고 누구한테 간다? 응? 시험에 가끔 나오잖아. 취소는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병한테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이것도 누구인지가 중요하잖아. 그죠? 잘 생각해봐. 그죠? 다음에 물권법에서 여기 물권법에서 보상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허락받아서 통행하는 자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다? 통행권자한테 한다. 누구인지 중요해요. 두 번째 생각해봐. 답. 소유권 을 가등기. 벌써 눈치챘을 거야. 3. 병 뭐 있다? 소유권. 현재 소유자는 누구? 자, 을이 가등기에서 밑에 뭐 하고 싶어요? 본등기를 하고 싶어요. 본등기는 현재 소유자이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처음 해준 누구? 가등기 의무자한테 한다.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등기 순위는 올라가죠? 그럼 등기관 직권으로 뭐 한다? 말소 들어가서. 자, 세 번째. 말로 설명하면 답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매매했어요. 자, 대금을 갖다가 을이 갑한테 줘야 되는데 갑이 얘기합니다. 야, 대금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줘라. 누구한테 주라? 자, 이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수익자는 수익 의사 표시를 요 약자에게 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지금 수익 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 요 약자한테 하면 틀리죠. 누가 요 약자야? 왜 요 약자야? 요청했으니까 이 사람이 요 약자가 되고 이 사람은 알았어요. 락, 알았다, 락 했으니까. 수익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유학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낙약자한테 한다. 자, 하나 또 생각나는 거 있네. 무권들이에서. 무권들이에서 상대방의 최고는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네? 안 돼요. 상대방의 최고권은 반드시 누구다? 본인한테 해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침묵을 지키면 취한 거 취인 거절. 지금도 손해보상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다. 통행권자한테록 돼 있어요. 그게 판례 태도야.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볼게요. 1. 토지 분할. 아, 분할이 나왔네요. 일부 양도로 인한 타인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은 공유 토지의 직접 분할자 사이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세에서는 물론 피통행지 누구 특정승에 적용한다. 뒤에서 틀렸어요. 특정승계인은 무상으로 돌아가야 돼. 아니,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뭐로? 유상이야. 시험에 나왔던 거 그러면 볼게요. 토지가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 일필자. 이건 갑거고 을거. 이때 공로가 있을 때 또 갑이 을토지 일부에다가 주의토지 통행권 설정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자기 토지 뭐 할 수 있으므로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갑이 토지를 이렇게 쪼개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에? 그러면 갑이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여기다 뭐 할 수 있어요? 통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토지가 뭐가 됐을 때? 분할이 됐을 때, 예? 갑은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세요? 근데 특약 맺어가지고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응? 이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뭐야?
정확한 건 뭐예요?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근데 방금처럼 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다 답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면 보통 말했으면 뭐예요? 무상이란 말이야. 뭐다? 근데 얘가 토지를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으면, 병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이잖아. 이때는 이 특정을 쓰는 무상이 아니고 뭐로 돌아간다? 유상으로 돌아간다. 그게 어디서도 판례의 태도. 그러니까 무상은 그들만의 문제. 분할된 그들만의 무상이지, 건너간 특정 승계는 뭐로 간다? 유상. 그래서 5분의 1번 지문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 3번 읽어보는 대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법 정하는 도로의 폭, 면적 일치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몇 번에? 자, 6번에서는 물론 그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접한 토지 상호 이용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뭐요? 인정되는 권리다. 따라서 누구? 명의 신탁자에게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수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이름 조심한 말이야. 신탁자인지 뭐인지, 수탁자인지 조심하시고요. 자, 6번은 1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번 때문에. 2번에 뭐라고 됐어요? 장래 뭐요? 이용 사항도 미리 대비해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번 좀 조심하세요. 예,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박스 하세요. 7번 문제. 주의 토지 통행권 설명으로 틀린 것. 1.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많은 사람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다. 포위된 토지의 특별 승계인에게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맞고요. 네 번째 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누구는 명의 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 하나 좀 한번 준비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취득 시효 문제로 갑니다. 무슨 시효요? 이것저것 막 갖다 놨는데 취득 시효 할 때는 기본이 일단 무슨 시효하고 무슨 시효가 있다는 거 기억하기? 점유 취득 시효하고 뭐예요? 그러면 두 가지 용어 차이점이 뭘까? 점유 취득 시효, 등기 취득 시효. 차이가 있는 것. 여기 제목이, 여기다 제목을 닮으로 내가지고 양쪽에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필지 일부. 뭐 일부요? 자, 일필지 일부. 점유 취득 시효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응? 가능하죠? 일필지 일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알게 되면 일필지 일부는 뭐 할 수 없다는 거? 등기부 취득 시효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등기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일필지를 등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필지 일부 뭐는 가능해도 뭐는 안 된다? 글자에서 느끼란 말이야, 글자. 일필지 일부 등기란 말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 등기 일필지를 갖다 뭐 해야 돼요? 점유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
제목 보세요. 이전형 명의 신탁에서 무슨 신탁? 사람 두 사람 있지? 누구하고 누구? 신탁자하고 수탁자 있죠? 자, 그러면 신탁자부터 할까요? 자, 신탁자가 점유를 합니다. 뭐라 한다? 신탁자가 뭐 한다고? 점해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럼 이전형 명의신탁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해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전형이 나오면 어떤 거예요? 명의신탁 정리 안 해요? 예? 그래서 무슨 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서 물권 변동을 일으키죠. 명의신탁 무효. 물권 변동 응? 무효, 무효.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야? 갑이 뭐야? 네? 명칭이 뭐다? 그놈의 사람 이름 때문에 맨날 헷갈려. 그걸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아니, 맨날 사람 이름 때문에 헷갈린다고 막 징징징 막 갈구고 있어. 아니, 갈구지 말고 조용히 뭐 하세요? 조용히 생각하면 되잖아. 문제 20개, 100, 하루에 문제 몇 개씩 풀어? 3개 정도 푸나? 성이 차? 안 차. 한 100문제 이상 풀어야지 성이 차지. 예? 그렇고 기억에 남아요? 그냥 찍기 연습하는 거야? 뭐 대충, 뭐 이런.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내 것으로 만드세요. 급할수록 뭐 한다? 제가 알아요. 왜? 동영상 듣고 막 문제 풀고 동영상 듣고. 어떤 사람은 그거 듣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때는 이해가 돼, 들을 때는. 근데 딱 뭐 해놓고 나면 덮고 나서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뭐해 생각해. 그냥 들었다는 거야. 그냥 들리기도 다행이지. 근데 문제는 글자를 보고서 뭐해 답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풀생하지 마시고 그중에서 뭐야 한 문제라도 책을 보면서 요약집 보면서 이게 뭐였더라 뭐였더라 이렇게 한번 뭐 해보기. 좀 충분히 뭐 해보기. 눌러 좀 앉아있으라는 얘기야. 내가 만약에 부산을 여행을 갔다 그러면 그냥 그 2층 관광버스 타고서 휙 돌아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휙 돌지 마시고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내려서 충분히 거길 뭐해라 걸으셔야 돼요. 걸으면서 야 여기가 뭐가 있더라 야 맛집이 어떤 것이 있고 뭐가 있더라 이렇게 충분히 뭘 해야지 느껴와야지 그게 오래 기억에 와서 나중에 거쪽 지역을 설명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 한번 휙 돌면 어떻게 돼? 아, 어디가 뭐가 있는지 대충 알아. 이렇게 뭐 보이는 건 바다하고 하늘이 밖에 없어. 그래서 좀 눌러 앉으셔야 돼. 그래서 자 신탁자 점유하고 있어요. 자주야 타주야? 응? 무슨 자니까?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가능해요. 에? 근데 뭐는 안 된다. 왜 안 돼? 아, 등기가 지금 안 돼 있잖아. 뭐가 안 돼 있다고? 등기는 누구한테 넘겼어? 자, 그러면 수탁자가 점유를 해. 무슨 자가? 자, 점유를 해. 점유 취득 시효가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이 사람 마음속에 소유자가 있는데 인정한다 안 한다? 자주 타주는 주관적 결정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 결정. 그럼 수탁자가 등기하더라도 돼 안 돼? 왜 안 돼요? 자주가 아니고 타주니까. 그럼 사람 이름 구별을 함에 따라서 이 글자가 이게 의미가 부여가 되냐 말이야. 이게 아니 이게 구별이 돼야지 그 다음에 밑에 공부를 하자 제 말은 그 말이야. 이전에 이런 문제가 왔어. 작년에 건물 전세권을 설정해서 무슨 전세권? 전세권 계약이 끝난 다음에 시험 문제 건물 전세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왜요?
지상물 매수 청구인지 부속물 매수 청구인지 그게 구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건 구별 안 하고 지상물은 알아. 들어 안에 들어가서 죽어라가 안에 것만 파헤치고 있어. 메뉴의 제목과 제목이 다르다는 것을 뭐 하셔야 되는데, 공부는 거기 있는 거야. 건물 전세권 할 때는 무슨 말씀 안 돼? 아니, 건물을 사러 가면 안 되지. 건물 짓 것도 아니잖아. 건물에 뭐 한 거? 부속시킨 물건. 무슨 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야기야. 그 얘기 안 하면 몰라. 그냥 여러분들 제목이 이유인지도 몰라. 그냥 제목 놓고 그냥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 땅속으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제목을 모른다니까? 노는 건 아니야, 절대. 그 나중에, 아, 이게 이거였지.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깨닫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걸 자꾸 던지잖아.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구별하라? 토지 전세권 할 때는 거기다 건물 지을 거 아니야. 그때는 건물 사러 갈 수 있지. 그게 뭐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전세권 할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럼 똑같아. 토지 임차인. 지상물이야 부속물이야? 아니, 토지를 빌려 썼다고. 그럼 토지 왜 빌렸어? 뭐 공찰라고? 거기다 뭐야? 건물 지으려고 했겠지. 그럼 건물 사라고 하는 건 뭐야? 지상물 매수청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건물을 임대차 했을 때는 지금도 시호도 무슨 시호가 있고 무슨 시호가 있구나. 아니, 이 안에 내용 안 묻고 이런 거 물었을 때 그냥 날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구별해놓고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 해놓고 다름을 먼저 충분히 뭐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안에다 내용을 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은 내용 싸움이 아니야. 무슨 싸움이야? 제목 싸움이야. 객관식 민법의 시험은 무슨 싸움이 아니다. 내용은 다 이만큼 들을 만큼 들었어. 문제는 그걸 어디다 써먹는지 뭐야? 제목, 제목. 그럼 여기도 뭐 있어요 지금? 신탁자, 수탁자도 뭐야? 이전형 명의신탁에서, 예? 이 신탁자는 뭐다? 점유시 가능하잖아. 그게 뭐라고 그래? 자기 물건도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신탁, 원래 누구 건데? 자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시효하고 이제 구별돼요? 어, 그럼 이제 안에 내용물 들어가면 다르지. 예? 점유 취득 시효는 안에 내용물이 뭐죠? 응? 평 공자 여기까지야. 여기 뭐는 요건이 아니다. 이건 요건이 아니야. 등기부 취득 시효는 평 공자 뭐다? 선 무까지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내용물이 다르고요. 여기는 이제 몇 년? 20년 점유해서 나중에 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못 취득한다? 수익권 취득하고. 여기는? 여긴 등기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등기도 몇 년이고? 10년이 되고. 모두 10년이다. 점유도 뭐다? 10년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효하고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 거기 135페이지 9번 있을 거예요. 몇 번? 그다지 이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 책임 문제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자, 9번은 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X토지 대해서 을이 점유 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럼 요건이 뭐예요? 평공자 해서 20년 점유하였다라는 얘기예요. 1. 을은 갑에게 수익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자, 청구의 법적 성질은 뭐다? 그러면 앞에서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이 나오거든요. 등기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채권적일 수도 있고 물권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지. 그게 뭐다? 채권적 청구권.
두 번째는 갑이 취득시효 완성된 사실을 알고 엑시터지를 제3자 병한테 뭐하고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에 대한 수익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에 빠지게 한 경우 갑은 을에게 무슨 책임? 자, 불법행위 가로묵고 써야 돼요. 밑에 3번하고 비교가 돼. 3번은 타이틀 책임 뭐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돼 있죠. 그게 바로 무슨 얘기야? 불법 행위란 얘기야.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죠? 그럼 결국 무슨 행위? 불법 행위. 자, 채무 불이행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성립까지가 안 돼. 계약이 유효해야 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 계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계약 성립만 가지고 안 돼. 계약도 뭐 해야 되고요? 성립해야 되고요. 계약도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돼.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은 각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각자 갑도 채권적 효력이 있고 을도 채권적 효력이 있다. 근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뭐 나오는 거야? 채무 불이행이 나오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야? 네?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했지. 채무 불이행을 쌍무 계약에다 붙여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지. 쌍무의 두 가지가 뭐야? 동시 이행 항변권은 채무 불이행 중 이행 지체와 붙이고 그다음에 쌍무 계약의 위험 부담은 채무 불이행 중 뭐다? 이행 불능에 붙여서 연습할 것. 나올 때마다 자꾸 그 용어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채무불이행은 계약 자체가 뭐하다? 성립도 했고 유예됩니다. 동시 이행하고요. 위험 부담도 똑같아요. 계약 자체가 뭐하고? 성립하고 뭐다? 유효할 때 나오는 얘기야. 2번, 3번 비교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4번 갈게요.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갑이 엑스토지를 제3자 병한테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병이 을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 소유권을 뭐 했다? 취득했다. 알았다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적극 가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았다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취득했으면 끝난 거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병이 뭐 하는 거 아니다? 승계하는 거 아니죠. 다섯 번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 갑이 엑스토지를 제3자 병한테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병이 을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고서 엑스토지를 양도받은 경우 을은 병한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습니다. 왜요?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뭐한다? 취득한다. 적극 가담은 세 군데 있다. 1. 이중 매매. 2. 취득시효. 3. 명의 신탁에서 적극 가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9번은 지금 한번 취득시효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